자, 방금 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이거. 그러니까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거를 그냥 다른 형식으로 준 것뿐이야. 그림 그려보자. Exponential X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겠어? 맞지? Exponential이 한3 정도의 숫자니까. 근데 그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렇게 여기 걸칠 거 아니야? 왜냐면 0,1 지나던 건데 아래로 한칸 내려오면 0,0 지날 거 아니야. 그럼 함수가 이거지. 그런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지. 그럼 그래프 어떻게 해줘? 어디서 잘라? 절취선이 어디야? X축이지. X축 잘라가지고 밑에 있는 거 어떻게 해줘? 위로 올리는 거지. 그럼 그걸 연두색으로 그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연두색을 식으로 쓰고 싶어. 그림을 위로 올리는 건 알겠는데, 식으로 쓰고 싶어. 이거는 두 가지 이유에서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첫 번째. 야, 절대값에 있는 게 0보다 작은 걸 지금 위로 올린 거지. 절대값에 있는 게 0보다 작으면 절대값 사라지면서 뭐가 붙어? 그래, 그러니까 이건 연두색식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x 플러스 1이라고. 당연한 얘기야. 두 번째, 야, x축 대칭이동 했잖아. 그럼 뭐 대신에 뭐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지. 근데 우리가 함수를 마이너스 y는 뭐식 이렇게 쓰진 않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어디로 옮기겠어? 오른쪽으로 옮겨줄 거 아니야. 아니, 결국은 그 똑같은 얘기야. 어쨌든 두 가지 관점에서 그냥 바로 알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적분을 따로 하란 얘기야, 이거는. 이렇게 줬으니까. 아이씨. 자, 적분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여기서 1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식이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x 플러스 1이야. dx. 그다음 더하기. 그다음에 0부터 1까지는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1 dx야. 이거 두 개만 합쳐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 금방 되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x 플러스 x.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 밑에 거. 뭐 그대로지 뭐.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x. 이렇게 해놓고 0,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첫 번째 거. 빼기, 괄호. 더하기니까 그대로 괄호, 빼기, 괄호 이렇게 써주라고. 그럼 여기다 0 대입했어. 그럼 뭐 나오냐?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했어. 뭐 나와? 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분의 1, 빼기 1. 그 다음 여기다가 1 대입해서. 그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0 대입하면 1이지. 계산만 해주면 돼. 그러면 얘는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고. 근데 뭐 없네? 그러면은 일단 익스포넨셜부터 챙겨보자. 그러면 익스포넨셜 플러스 익스포넨셜 분의 1. 그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사라지고, 그다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끝. 됐어? 자, 두 번째. 야, 코사인 x 그래프. 0부터 파이니까, 파이고, 여기 2분의 파이니까,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겠냐? 자, 근데 절대값이니까 이거를 위로 올려야겠지. 이렇게 위로 올려야겠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삼각함수는 뭐 대칭성, 주기성, 최대최소,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얘랑 얘는 생김새가 어때? 똑같다고, 어차피. 그럼 이거 하나만 구해서 그냥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야. 굳이 이거를 두번할 필요 없이. 그러면 한 번만 해서 곱하기 2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바뀌냐? 인테그랄 0부터, 여기 어디야? 어디까지야?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dx를 해준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자고. 자, 그럼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 사인 x지. 0, 2분의 파이잖아. 나중에 곱하기 2 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은 뭐 빼기 뭐 곱하기 2 해줘야 되고. 그럼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냐? 1. 0 집어넣으면 0이지. 답이 1이야. 근데 여기다 곱하기 2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얼마? 2. 끝. 2야. 알겠어?